이번 시간에는 성욕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.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네. 성욕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 욕구가 강해도 안 할 수 있지만 색을 밝힌다 그러면 찾아다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뭘로 포커스를 맞출까요? 밝히는? 우리 전 보면 네. 기생팔자 같다고 나오기도 하고 네. 무당팔자, 박수팔자 같다. 근데 하지는 못하고 한량 같은 팔자, 한량 같은 박수팔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바람과 같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.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냐, 한 사람한테 안착을 못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인기가 있는 도화살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이성이 붙는 거고요. 근데 그 전에 잠깐 다뤘던 예를 들어 홍염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내가 꽂혀서 밝히고 다니는 거잖아요. 심리적인 것도 있기는 있고요. 새끼가 붙은 경우도 저는 봤어요. 새끼. 새끼? 네. 그럼 대체 뭐 하는 귀신이죠? 굉장히 밝히던 귀신이 이제 네. 몸에 실려서 그걸로다가 상담을 해본 적이 제가 있어요.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점을 보러 오셨던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조금 무서웠던 건 더 네. 훨씬 애기의 때였고 남자분이었기 때문에. 근데 정말 자기는 심각한 거예요. 너무 그리고 점을 보러 왔는데 그런 분이 또 있었는데 이분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. 아 좋대요? 아 자기 새끼 붙었다고 붙은 네. 상태인데 총각으로 가신 분이 엄청 바람둥이였던 이제 막 그 조상들이 그 내력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. 네, 네 맞아요. 저는 네. 그래요. 이게 끝이에요. 아. 근데 여자들도 이 사람이 나 말고도 있는 것도 알아.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아내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 그런 여러 명을 깔고 있는 분도 있었고 또 한 분 앞에 말했던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힘든 거예요.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. 근데 보니까 그분도 이제 신간물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런데 신간물이 높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. 이제 그분의 집안 내력을 보니 아내가 있어도 항상 여자가 있어야 돼.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분들은 네. 정확히 상담을 하시고 네. 일을 들어가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그런 분들도 실제 있어요. 뭐냐면 어머니 자리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부재 아니면 어머니가 버리고 갔다거나 근데 이게 보면 조상에서 중간중간 복잡하게 그게 막 이렇게 된 경우의 분들이 이거를 성욕이 강해도 가라앉힐 수 있는 게 아니고 네. 안착할 수가 없이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. 아 계속 그냥 그게 나는 떠돌아다니는 거.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네.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실 이제 사생활에서는 그게 약간은 좀 남들보다는 밝히는? 네, 밝히고 좀 특이한 성향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이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일이 같이 들어가주고 일이라는 건 구시든 시성인데 네. 일이 같이 들어가주면서도 본인 자체도 대신에 정말로 그걸 바꾸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아마 효과를 그런 부분은 보실 거고요. 네. 본인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뭐 구시든 치성이든 부적이든 아무것도 소용이 인정. 없어요. 그렇게 풍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아까 저는 자꾸 그게 너무 꽂혀가지고 뭐야? 돌아댕긴다고 하셔가지고 뭘 돌아대? 여기 막 사방팔로 돌아대. 자꾸 매니저님 본인한테 투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입하게 돼요. 뭔가 설득이 되면은 멍때리면서 듣다가 대입하게 돼요. 근데 다 맞아요.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네요. 한량 기질이 있는 거죠.